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자, 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아는 텐데. 자, 나는 매매 중독이다. 아니면 나 매매 중독인가? 나 매매 중독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모두 아마 다이 영상을 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매매 중독이 뭐냐면 매매를 끊임없이 하고 차트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 하루 종일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신 분들. 대부분이 그런 분들, 이제 매매 중독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체크.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매매를 안 하고 내가 정확한 분석이나 아니면 시장들에 대해서 흐름들을 체크하시는 분들은 매매 중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매매 중독이란 지금 당장이라도 난뭘 사야 될것 같고 현금 100% 현금 단 1% 2%도 남아있는 걸 보기 싫으신 분들. 내 통장 잔고에, 계좌 잔고에 10만 원이 있으면 그 10만 원을 맞춰서 뭔가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것 같아서 자꾸 그 종목을 찾으러 떠나시는 분들. 그분들이 매매 중독입니다. 자. 대부분 이제 매매 중독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도박 중독보다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박 중독보다 위험하다. 자, 도박 하시는 분들은 손실 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도박 치료도 하러 다니고 막 하잖아요. 근데 매매 중독이신 분들은 못 느껴요. 매매 중독이신 분들은 못 느껴요. 내가 이게 지금 매매 중독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은 누가 봐도 도박 중독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매매 중독은 그냥 내가 매매하는 것 같으니까 매매 중독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다 그런 것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내 매매 중독인가? 자, 싶으신 분들도 있는데, 자, 매매 중독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현금을 놀리는 거를 못 버티고, 또는 내가 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최소 몇걸뭐뭐 조금이라도 계속 매매를 해야 되면서, 계속 나는 이 매수와 매도 에 대한 희열을 느끼시는 분들. 물론 수익 나면 좋아요. 근데 떨어질 때도 그 아드레날린 분비되는 걸 즐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매할 때. 없을 것 같죠? 오히려 떨어져야 더 집중하시고,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 식은땀 나는 걸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희열. 이 카타르시스. 그러다 보니까 야, 게임보다 이게 더 재밌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손실 구간이에요. 그리고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손절하고 나서 더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 살아있다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매매 중독이에요. 매매를 그냥 즐기시고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잘해요. 그냥 매매, 그분들은 그냥 냅둬도 돼요. 근데 그냥 내가 매매를 하면서 털리고 뭐하고 하는 거, 그냥 모든 거에 있어서, 그냥 주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찾고 거기서 막 재미를 찾고 막 희열을 느끼고, 진짜 병이에요. 이거는 그걸 없애자고 얘기를 하는 거, 없애자고. 쉽게 말하면은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그런 사람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생각 실제로. 근데 왜 그러냐면 없어질 때내 돈이 없어질 때 쉽게 얘기하면은 담배 피시는 분들이,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흡연하시는 분들 피고 나서 머리 띵하고 어지러울 때 아침에 있지 않아요? 띵하고 어지러울 때? 근데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면은 싫어요. 왜? 두통 같거든. 근데 아침에 담배 피면서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운 거는 그걸 즐기시는 분들 있어. 아, 이게 진짜 아침에 담배 피는 순간이다. 이걸 펴야 개운하고 이렇게 해야 개운하신 분들이 있어요. 흡연하신 분들 공감하신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하다가 손실 보고 손절할 때에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매매를 멈출 때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고 내가 지금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즉 흡연의 비유를 하면은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담배 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피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계속 펴왔으니까. 매매도 똑같아요.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매매를 하고 있어. 왜? 계속 매매 폈으니까. 매매를 했으니까. 지금도 매매를 당장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안 하면은 좋은 종목 못 잡을 것 같아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매매를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쉽게 얘기하면은 매매라는 데 있어서 좀 내용이 좀 어려워지는데 야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게 그냥 매매하지 말아라는 표현이 중독까지 가고 좀 내용이 무서워지고 야 저렇게까지 된다고?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진짜 이게 자제가 안 되기 시작하면 그렇게까지 갈 수 있어서 그래요. 매매를 멈추세요. 매매를 슬슬 내가 자제할 때는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매매를 멈출 때 멈출 줄 알아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매를 내가 못 멈추겠다. 매매를 못 멈추겠다 싶으면은 그때는 아예 그냥 HT 꺼버리세요. 그거 매매 중독 때문에 계좌 손실 금방 내. 그렇게 매매 중독 걸리면은 뇌동매매하는 게 더 심해져요. 아시겠죠? 아니면 내가 매매를 못 멈추겠으면은 다른 뭔가 취미생활을 찾으세요. 취미생활을 찾아서 차라리 매매하다가 오늘 뭔가 좀 시장이 애매하네, 아니면 내가 좀 손실이 났네, 그러면은 차라리 좀 더 재미있는 취미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고칠 수 있어요. 내가 운동을 해서 내가 뭐 주식을 하면서 운동을 해요. 근데 운동하면은 근육통 때문에 매일매일 힘들 수는 있지만 손실은 안 봐요. 근데 매매를 하다가 손실 보면 내 계좌 막 살라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ASUS 꺼야겠다 하고 끄셨다가 1분 만에 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3분 만에 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10분 만에 키시는 분들이 있어. 분명. 그냥 아예 컴퓨터 끄고 락 걸고 나가세요. 그냥.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코로나가 발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밖에 못 나가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끄고 나가세요. 끄고 아예 딴 데로 떠나세요. 휴대폰도 MTS 지우세요. MTS 뭐하러 깔고 있어. 나가세요. 매매 자꾸 쳐다보고 하면 안 돼요. 특히 중장기 하시는 분들. 중장기 하시는 분들 왜 쳐다봐 자꾸. 그럴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좀 해드린 얘기는 매매 중독이 어디까지 결과를 미칠 수 있는가.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있고 내가 그런 분들은 더 느끼실 거예요. 아시겠죠? 난 저거 공감 못해 하시는 분들은 아직 거기까지 안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매매를 자제를 하자. 안 할 때는 확실히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내용을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은 매매 중독 점점 심각해지면 도박 중독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설명해드리고 비슷한 사례로 흡연과 비교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흡연도 나중에 되면은 폐암이 걸리듯이 매매 중독도 점점 더 심해지게 되면은 내 계좌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매매 중독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